하던 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마라. 햇빛 찬란하던 섬에 일순간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게다가 이 세균은 또 성질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배양 조건도 까다롭고 단백질이나 DNA를 분리하기도 어렵고. 그래도 이렇게 논문이 나오고 나니 일순간 그런 게 다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네. 제이 축하하네. 출판된 논문을 보니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다 잊어버리겠지. 이제 이 세균의 대사에 대한 연구만 마치면 박사학위 논문도 멋지게 쓸 수 있겠네. 아 참, 잊을 뻔했군. 인류대학의 이 교수가 자네 논문에 관심이 많더구만. 칭찬을 많이 하셨네. 이 교수가 이번 논문에 발표한 균주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셨네. 이 교수님이라면 물질대사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 연구실에는 박사후 연구원도 여러 명 있습니다. 균주를 보내줬다가 거기서 먼저 연구 결과를 내서 발표해버리면 어떡하죠? 이제 저는 박사 논문 주제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? 제이는 지금 경쟁이 심한 연구 과정에서 선취권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행동은 과학의 이상에 비추어 정당한 것일까요? 논문에 발표된 재료 또는 결과물을 보내줄 때 논문의 교신 저자에게 보내는 서신 또는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? 기밀 유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.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면서도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유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구 역량 또한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연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양도 동의서를 찾아보세요. 만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 없다면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적절한 양식을 만들어도 좋습니다.